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멋진 목소리와 재능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시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바로 테너 오희영 목사님이신데요. 참 열정적으로 음악 활동하시면서 또 이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분입니다. 이번 6월 30일에 세계 평화를 위한 독창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목사님 모시고 준비하시는 음악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뵐 때마다 늘 한결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희영 목사입니다. 테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난가주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기회에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네. 계세요. 정말 여기저기서 목사님 성함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희영 목사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주 뛰어나게 뭘 잘해서 그렇다기보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또 이렇게 늘 후원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또 노래도 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늘 공급을 해주시는 그 원천에 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늘 겸손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제가 목사님 그동안의 이력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장애인, 어린이, 또 중동 난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콘서트에는 늘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다른 일을 돕는 콘서트를 찾아보면 늘 성함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서 또 모여진 성금들을 필요한 곳에 기부도 많이 하셨고요. 네. 네.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함께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기회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첫째는 가져야 되고 또 환경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첫째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어야 되겠죠. 참 즐겁고 신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안 됐어요. 네,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야기를 듣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네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와 또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뿌듯하고 재밌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시종일관 웃으시면서 신나하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네. 팬데믹 때 너무 많은 분들 돌아가셔서 그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막 그 몸에 여러 환경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나빠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인생이 뭔가를 또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 자신에게도 기쁘게 사는 거 그리고 또 배려를 하고 또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아,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한 지 지금 5분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좀 네.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보람되고 또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국은 재밌다. 네.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아. 그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고 또 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참 즐겁고 그리고 또 항상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다는 것도 또 즐거운 일이고 아.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이 되면 그것이 이제 제일 성공된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목표만 중요하죠.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그 목표가 오히려 우리 삶을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참 마음이 진짜 좋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로 향해 달려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도 네.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이 그 목표만큼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그 과정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눈물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성공했다는 그런 마음의 그런 위로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과정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결과 성공의 어떤 결과 이런 것보다 그 과정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과정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네.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네. 또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눈물에 뼈아픈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되게 소중한 분들을 좀 만났어요. 몇 분을 뵀는데 네네. 사회적으로도 크게 뭐 성공하고 아주 유명하고 막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굉장히 삶이 가볍습니다. 아. 생각보다 무겁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재밌어요. 그런데 책임감이 있어요, 또.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고 배우면서, 삶이라는 게 되게 즐겁고 재밌는 거고, 그 다음에 희망적인 거고, 또 우리가 그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제일 좋은 거고, 또 그러면서 책임감은 또 있고, 그런 느낌들이 좀 다양한 구성들이 있는데 좀 그런 느낌들이 강해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벼운 즐거움과 네.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 그럼요. 그리고 그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을 볼 때 그 제일 좋은 놀이터에서 재밌게 노는 자녀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중요한 거죠. 잘 놀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잘 논다는 것이 에너지가 패션이 생겨요. 열정이. 그리고 그 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는 느낌을 가지고 갈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되게 재밌으니까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저마다 가진 에너지가 있는데 네. 그 에너지가 좀 밝은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좀 끌리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에너지가 조금 어두울 때는 본의 아니게 또 좀 꺼려지는 면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 컬러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가 또 이런 걸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밝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즐거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음악회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만 할까요? 그럼요. 제가 또 네. 목사님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네. 우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한기를 고집해서 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음악을 해오셔서 네. 여기까지 오신 게 네.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늦은 나이에 네네. 얼떨결에 음악을 시작하신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신학을 공부를 이제
했고, 그리고 미국에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 그 나이가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었지만 이미 여기 들어와서 그 기독교 교육학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러 유학생으로 왔었어요. 아, 공부를 하러. 네. 그래서 이제 과정을 몇 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저만의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삭히면서 온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문제가 생겨요. 몸에서부터. 그래서 대수술을 4번 정도 했었고, 아. 예, 그러다가 이렇게 좀 억울한 게 있었죠. 나이가 36살에. 아,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여기 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런 항변들도 좀 있었어요. 억울해갖고 많이 울었어요. 아, 네. 예, 너무 막 화가 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닥터께서 예, 취미생활을 좀 해봐라. 아,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음악을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홀딱 빠져버렸어요, 제가.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또 그 참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음악가가 되는 게 진짜 힘드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리스펙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그래서 또 목회자들의 마음 원래 좀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부모님들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잘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커넥션들을 좀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고 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역량들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많이. 아, 네. 그래서 참 그 음악을 하면서도 좀 외길이었어요.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은 네. 음악을 하다가 목회를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목회를 하다가 음악을 관심을 가지고 한쪽 발을 이렇게 내딛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일이었겠죠. 그게 왜냐하면은 쉽지 않은 그거였고 근데 그게 어렵다는 느낌으로 간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 노래를 하는 것도 재밌고 또 음악을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힘드는 일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힘드는 일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행복했어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아,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만약에 목사님이 안 아프셨다면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충고를 안 해주셨다면 지금의 테너 오이영 목사님은 안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유, 큰 손실일 뻔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친구들이 좀 있는데 목회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스토리를. 네,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너무 확 바뀌니까 좀 이상하게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보는 거가 생기더라고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아, 정말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구나. 네. 확실히 그건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재미있는 사람은 그 재미를 쫓아가요. 이 노래라는 게 찬양이라는 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그 시인들이 쓰잖아요. 네네. 그 작곡자들의 영감을 받아서 곡을 짓잖아요. 그 곡을 하나 부르고 나면 그냥 가슴이 그냥 울먹울먹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그냥 옵니다. 그냥.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와요. 아. 그래서 누가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고 네, 안 시켜도 하고 싶고 네. 어떤 때는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네. 밥을 주거나 돈을 주면서 놀아라 하는 게 아닌데 정말 저거를 제지를 안 하면 끝까지 놀겠구나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마치 그거와 같은 네. 게 아닌가. 그럼요. 그 에너지와 열정이. 이제 관점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가 제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되게 조금 그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무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재밌게 보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그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노래를 해도 즐겁고 무대에 나가도 즐겁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좀 약간 신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굉장히 즐겁고 막 그래요. 예. 목사님은 정말 타고난 아티스트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호기심을 예. 가득한 그런 예.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재미와 네. 열정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교회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힘들게 네. 생각하면은 끝이 없고 그런데 하,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러면은 그냥 가슴이 그냥 울먹해요. 아, 왜냐하면은, 지금도 울먹하신 것 네, 같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필요가 없는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몸이 힘들고 무너지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한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알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도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 멋지게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있으면 힘드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잘 그가고 목사님들이 많이 생각보다 힘드시니까 목회자들 좀 잘 도와서 뭔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많고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네. 봉사활동 갔다가 교회를 이제 교회 도착하니까 BBS 팀이 데코를 한다고 네.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아는 사이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거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네.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칼이란 걸 처음 만져봤는데 박스를 자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두세 시간이 금방 간 거예요. 네. 그거와 같은 위치가 그렇죠. 아닐까. 이걸 네. 억지로 의무감에 내가 네. 도와줘야지 하고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네.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박스 자르는 거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네, 그거를 못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할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좀 찾게 되는 그런 거고 저는 지금 제가 음악을 하고 하는 그가 그냥 축복의 선물이지 제가 뭐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축복의 선물이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그 과정 가운데도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또 삶에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삶을 우리 삶을 즐겁게 더 즐거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주 행복한 그런 동행 그런 삶을 네,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세월이 진짜 빨리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지. 아끼는데 세월을 아껴야죠. 네. 네. 첫째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놀이터에서 멋지게 노는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또 좀 디벨롭하고 하는 것이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뭐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데 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사전 미팅 때 여쭤보니까요 벌써 표가 거의 다 매진이 됐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그 지포홀이 1층에가 375석이고 2층에가 40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415석이더라고요. 네. 근데 티켓을 세일을 한 게 한 열흘 좀 됐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375장 이미 나갔어요. 와. 세일이 다 됐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놀이터에서 어떻게 노나 한번 보자, 이런 것 같아요. 네. 놀이터에서 어떻게 노나 보자라고 네. 하기에는 티켓 값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던데요,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더니, 진짜 역시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게 여기까지 이걸 하게 된 거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비용 구조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날 39명이 옵니다. 풀 오케스트라에 가깝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라크마 지휘자 윤임상 교수님이 네. 또 지휘해 주시겠다고 또 그러시고 네네.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또 워낙 지휘
예,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김민지 교수가 아. 이 사람 이분이 그 저 예종에서 하고 그다음에 산타 체칠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한국에 그 아주 그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김민지 지금, 선생님. 예, 네네. 제가 몇 년 전에는 강혜정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민지 선생님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고 또 벤이라고 아주 유명한 바리토너가 또 같이 또 하게 되는데 그 오늘 사실은 김민지 선생님도 같이 올라오고 했는데 리허설 타임 때문에 못 왔어요. 아. 이분도 되게 자기 그 음악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김민지 선생님은 다음 기회에 그럼요. 또 예, 모실 예. 수 있는 걸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곡들 부르세요, 목사님? 아, 저는 이제 그 스테이지를 세 개를 하는데 아. 그 하나는 그 우리 한국 가곡 있고 그다음에 오페라 아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성가곡을 부릅니다. 그 이제 그 오페라 아리아는 그 아모르티 비에타라는 그 페도라에 나오는 오페라에 나오는 건데 굉장히 열정적인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화려한 그런 테너의 아리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헴에 나온 라보헴에 나오는 게젤리다 마니나라는 노래인데 그 거대의 찬손이라고 합니다. 그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테너 아리아 이게 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안에 모든 그 감정들이 다 담길 정도로 표현력이 필요한 곡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오케스트라하고도 잘 맞아야 되고 그 곡을 표현하는데도 이제 아주 정성껏 잘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클라이막스에는 하이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쫙 뽑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곡이죠.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소리가 잘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그냥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되는 경험을 많이 네. 좀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테너가 네. 사실 하이C를 내는 테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이스 자체가 어브노멀 보이스라 그 이제 하이C를 터치하는 거는 쉬운데 그 하이C에서 라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박인수 교수님하고 소리 연구, 벨칸토 연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9년 정도 저는 LA에서 했거든요. 네. 그걸 하면서 그 소리의 그 공간하고 스페이스 거기하고 그다음에 압력 같은 거를 쓰는 방식들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들을 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놀이터에서 놀기만 하신 게 아니라 연구도 네.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그런 건 또 재밌어서 얼마나 또 재밌는지 그냥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재밌어서 네. 열심히 했다. 네. 정말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제가 우리 오희영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는 독창의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6월 30일 다음 주 주일인데요. 오후 6시 저녁 6시에 LA에 있는 지퍼홀에서 열립니다. 지퍼홀에서 열리고요.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후원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의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310-404-5555 네, 번호가 쉽습니다. 310-404-555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음악회 얘기를 네.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했어요. 네. 네. 음악회 이제 보시면은 좀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했고 그래서 소프라노가 부르는 마이네 리펜지 키센조 하이스 이런 노래인데 되게 재밌어요. 아. 바리톤도 그 투사의 노래 이런 되게 재밌는 노래들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친숙하고 좀 즐거운 이 세상이 계속 전쟁만 하고 있는 세상이라 이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눌리는 그런 영향을 받죠. 예, 우리 삶이 그런 영향을 받는데 그날 오셔서 그냥 빵 터지면서 아주 그냥 삶의 의미들도 좀 있는 그런 느낌의 음악회가 되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음악회를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좀 무거운 피스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 생각을 했는데 가볍게 즐겁게 가자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아. 그래서 곡도 사실은 선정했던 걸 좀 많이 다 바꾸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어쩐지 제가 포스터를 봤는데 이 네. 블랙에 네네. Prayer for Peace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목사님 표정도 굉장히 근엄해 보이셔서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겁겠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예, 우리가 세상도 무거운데
이 여기 이 음악을 하는 것까지 묵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평화를 좀 심으려고 그 마음의 기쁨을 좀 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 강 건너 봄이 오듯 나중에 오케스트레이션 한 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면 쫄라갖고 쫙 터질 때 그냥 시원합니다. 예. 뚫리는. 예. 그래서 곡도 그걸로 바꿨는데 한국에서 그 곡을 작곡하신 임금수 선생님이 직접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다 받고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목사님하고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고요. 네. 오늘 너무나 저희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선사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번 네. 준비하고 계시는 독창에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 메시지 네.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일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오셔서 또 함께 음악으로 또 찬양으로 즐거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오시면 시간이 1시간 반 저희가 프로그램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그냥 쭉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즐겁게 구경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세계 평화를 위한 독창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테너 오이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일을 돕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고 재밌게 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요.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이영 목사님의 독창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또 풍성한 열매에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독창회 준비 잘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